우리 강연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V 3, 4번의 설명을 받면 안녕하세요. 지비스터디 영어과 강사 김라니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내용은요. 고2, 고3 응용어법 내용이고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고2, 고3의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문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지문에 Journalists love to report stories that are at their initial finding stage because there is newsworthiness in their novelty라고 나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연구를 보도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 연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있는 연구예요. 초반 결과 단계에 있는 연구를 보도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 내용이 처음 이제 언론 학술지에 보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게 미완성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는 걸 뉴스 기자들은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뉴스 거리가 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이때 대열은 앞에 있는 이니셜 대열 파인딩 스테이지가 되는 거 파인딩스가 되겠고요. 그들의 처음 발견된 내용에 대한 어떤 신선함, 새로움에 있어서는 분명히 뉴스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보도하는 걸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이제 버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But first ever discovery are extremely vulnerable to become undermined by subsequent research라고 해서 그러나 그렇게 처음 발견된 발견들은 앞에 그 내용들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런 발견들은요 매우 취약하답니다. 뭐에 취약하냐면 underm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화시키다, 손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손상받고 약화되는데 취약하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냐면 차후 연구에 의해서 문장을 직역했을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얘를 의역해서 가져가자고 하면 결국에는 저널리스트들이 좋아했었던 그 처음 발견 있잖아요. 이런 처음 발견들이 차후의 발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내용을 전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 이런 앞문장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뉴스 매체들은 돌아가서 우리 오디언스니까 청중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 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냐면 그 변화죠.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건 처음에 전달했던 그 결과에 대한 결과값과 나중에 차후 연구에서 우리한테 전달했었던 결과값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값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내용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잠깐만 정리해서 가자면요. 결국엔 저널리스트들은 그 내용이 어찌되었든 처음에 나온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내용 전달하는 걸 좋아한다. 요 정도만 일단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누가 나오냐면 켈리라고 하는 전문가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전문가가 나와서 잘못된 결과값이 되게 다수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Journalists, though blameworthy for this tendency, are aided and abetted by the scientists whose studies they cite라고 나와 있습니다. Although에 더블코마 나와 있는 문장을 좀 먼저 해석할 건데요. 이러한 성향이나 경향은 지금 저널리스트들이 처음 보도해서 이런 잘못된 결과치가 판치고 있는 앞문장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비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저널리스트는 맞지만 이거 부인은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저널리스트들은 분명한 건 are aided,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etted 하면 사주받거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들에 의해서냐면 저널리스트들이 이용하는 그 어떤 연구의 그 과학자들 있죠?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필자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냐면 저널리스트들도 당연히 이러한 지금 상황에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에 또 다른 책임을 가져가자고 하면 과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책임이 있다라고 필자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문장 스킵하고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topic sentence로 잡았는데 결국에는 there is still an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urpose and the process of news and science라고 해서 과학과
뉴스와 그리고 과학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행해 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 사이에는 분명히 이런 모순점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는 주제는 제가 마지막 문장이에요. 뉴스 그리고 과학의 과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목적 사이의 모순으로 잡겠습니다. 체크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번 체크포인트는 제가 뭘 잡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vulnerable 뒤에 2가 나와 있는데 요 2는 투부정사의 2가 아니라 전치사 2입니다. 보통 be vulnerable to 명사라고 해서 투부정사랑 헷갈리기 쉬운 전치사라고 해서 저희가 암기를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때 2는 뒤에 to become을 to becoming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지금 이거 문장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scientific abstract라고 하면 그 과학계 어떤 직역하면 발췌고요. 그럼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냥 학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섹션은 때때로 be overstated라고 해서 과장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되어집니다. 그 결론이 과장되어집니다. In an attempt to 어떤 시도로. 근데 어떤 시도냐면 draw attention인데 관심이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시도로 과장이 된다라는 거죠. 결론이.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2가 나와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보통 관심을 여기로 끈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prestigious academic journals and media who uncritically take their bait라고 해서 여기서 되어 있는 과학자들이거든요. 과학자들이 풀어놓은 미끼죠. 과장해놓은 결과치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저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고요. 저널리스트들로부터 기사화할 수 있도록 주의나 관심을 끈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 지금 시작점에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 전달하려고 하면 to보다는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실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이번은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저는 from으로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보시면 첫 문장에 의문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문문이 나오면 필자가 몰라서 저희한테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의문문이 나왔다 했을 때는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핵심 소재 하나 던져줄게. 혹은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If you see two babies sitting together and smiling at each other. 애기 두 명이 같이 앉아서 지금 서로를 보면서 웃고 있다라고 했을 때 What is the first thing you think about? 네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건 뭐야? 라고 저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핵심 소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 애기들이 되는 거고요. 애기들이 되는 거고 그 애기들이 스마일링이라고 하는 뒤에 보면 바디랭귀지가 나와 있는데 보통 비언어적 소통이거든요. 이런 스마일링에 상관관계를 우리한테 표현하고 싶겠다라고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 또 읽어볼게요. Parents often think that they are watching an exchange of body language which will be considered a friendly greeting in older children and adults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었고 대답을 일단 일반적으로 갑니다. 부모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y are watching.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parents입니다. 부모들이 보고 있구나. 뭐를 보고 있다? 바디랭귀지의 어떤 지금 교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디랭귀지의 교환은 여겨질 수도 있답니다. 뭐라고 여겨질 수도 있냐면 friendly greeting이라고 해서 친밀감 있는 어떤 인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인사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또 문장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부모들이 애들이 지금 서로 보고선에 웃고 있는 행위를 보면 얘네들 지금 인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근데 바로 but이 들어옵니다. 이 but 되게 중요하고요. 연결사 쭉 갔을 때 여기 대비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 앞문장 다시 한번 재진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가시면 at this very early stage 초반의 이 단계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단계죠. 이 초반 단계에 있어서 아이들의 행동, 근데 그 아이들은 seem to be engaged in play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지금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 언급된 행동은 사실 웃음밖에 없다는 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런 이런 행동들은요. is likely to be nothing more than imitation인데 요 표현도 중요합니다. nothing more than 가져가면 그냥 only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에 불과한 거냐면 imitation, 따라하기,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문장이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가져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보이는 스마일리라는 행동은 결국엔 not true social interaction. 여기서 소셜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그 SNS 하잖아요. SNS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소셜은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라고 해서 인터퍼스널의 맥락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이 그리팅을 결국에는 대신 받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회적인 어떤 교환의 진정한 작용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 부연 설명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보면서 웃는 건 이 상대 아이를 뭐로 취급하기 때문이냐면 장난감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고 장난감이 하나면 뭐 이제 밑에 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데요. 울거나 상대방 아이가 화가 나거나 해서 안 좋은 소리가 나게 되면 그냥 얘네들은 불편함을 그냥 그 소리로서 느낀다. 이게 사회적 작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topic sentence를 요 두 문장을 조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아이들이 보이는 웃음이라는 행동은 사회적 인터랙션은 아니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체크포인트 잡아볼 건데 3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전체 구조 다 맞아떨어지고 considered 뒤에 to be나 as 생략 다 가능하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잡은 게 older를 잡았습니다. older는 더 오래된 이라는 맥락인데 여기서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들이라고 가져가면 elder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순 미래 시제가 아니라 가정법 적용했을 때 한시에 물려서 will을 would라는 조동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체크포인트는 여기 요 부분을 잡았는데요. 보통 저희가 with 부대상한 구문이라고 해서 뒤에 나온 명사를 목적으로 치부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목적격 보호로 가져가는데 목적격 보호제를 지금 ing를 저는 ed, pp로 바꿔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토이를 다룬다가 아니라 토이로서 다루어진다라는 맥락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treating을 treated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하겠습니다. 3분에 맞춰서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전치사 2와 투부정사 2를 구분해서 암기를 할 필요가 반드시 존재를 좀 하고요. 여기는 to become을 to becoming의 전치사 2로 전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의미 차이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었고요. 전체 문장에 해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파악하기 조금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널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널지로부터 관심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미래 시제의 will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서 friendly greeting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법한 body language라고 해서 가정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will이라고 하는 단순 미래 조동사를 would라고 하는 가정법의 조동사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베이비 입장에서는 다루는 게 아니라 즉 능동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은 treating을 treated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을 3등급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치사 2, 그 다음에 투부정사 2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2랑 콜로케이션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요를 조금 잡아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암기 시킬 건데 vulnerable 혹은 susceptible 그 다음에 sensitive 이 세 녀석이 다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 전치사 2를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다 to 이하 명사상당 어구에 취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되게 취약해 그러면 이 표현 다 쓸 수 있습니다. I'm vulnerable to the flu, I'm susceptible to the flu, I'm sensitive to the flu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잡자고 하면 마지막에 나왔었던 with 부대상황 구문인데요. with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수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령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형용사 하나 잡고요. 형용사 기능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또 다른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해석상 중요한 거고 사실상 만약에 어법 문제를 포인트로 난다고 하면 여기 이 자리에 방금과 같이 ing 쓸 거야? pp 쓸 거야? 능동수동 판별해봐가 시험 문제 사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 잡아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일단 내신 단골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출제율 4.2 잡을 거고요. 난이도는 사실 단순 암기하면 사실 되기 때문에 3.5 정도 잡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상 중요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역시 내신에서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3.5 정도 잡을 거고요. 난이도 또한 3.5 정도 잡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신 수능에서 사실 시제 표현으로는 사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 역시 3.5 잡을 거고요. 난이도 저는 4 잡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제 표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제율 4.7 잡고요. 난이도 4점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시원시원한 강의가 집중을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문이 흘러가는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셔서 논리적으로 지문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도 조동사 사용 빼고는 완벽하게 다 잘 잡아주셨고 특히 뒤쪽에서 with 이후의 그 구문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인데 이 부분 잘 잡아주셔서 예, 잘 들었습니다.지금 영어과 선생님들이 보고 있을 건데 1번의 A 지문이나 B 지문을 지금 우리 김난희 선생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해설에는 그런 나왔어요. 아이들이 보이는 웃음이나 울음은 공감이 아니고 사회적 공감이 아니고 단순 모방에 불과하다. 그 인텐션이 뭡니까? 아까 인터랙션. 예? 상호작용. 네, 아까 인터랙션이라고. 네, 그게 공감인가요? 네, 맞습니다. 난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 말인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한글로 써놓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 영어를 배우는 애들이 나만큼 영어를 모를 거거든요. 그렇게 써야지 무슨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는 아니잖아요. 자, 우리 김난희 선생이 강의를 시원시원하고 또 목소리가 크고 그 목소리는 우리가 봤을 때 자신감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이 없으면 목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목소리를 확 하고 펼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고 또 이런 강의를 듣는 학생 아마 그 반에 있는 학부모들이 틀림없이 김난희 선생의 유튜브 강의를 엄마들이 들어요.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우리 길벗은 유튜브 강의를 엄마들이 다 듣고 그래 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도 못 알아들어. 관빼라. 아니면 오래 있자. 아니면 친구 추천해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우리 김나연 선생님 반에서는 태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